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128조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시옷, 쌍시옷 쓰기를 하겠습니다. 사랑, 습기, 시옷, 소라, 싸움, 쓰임, 쏙쏘, 같다 적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시옷은 1번, 3번에 반만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 획을 길게 긋고 리얼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끝이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리얼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3, 4분에 나누어서 이형을 동그랗게 적습니다. 습기의 시옷은 1, 2분에 각이 벌어진 시옷입니다. 나누어 적습니다. 1, 2분에 바로 획을 길게 긋고 비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기자는 기역이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그 다음 시옷 할 때 시옷 할 때 시옷입니다.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길게 세로 획을 긋고 옷자는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1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 획을 길게 긋고 시옷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소라의 시옷은 각이 많이 벌어진 시옷입니다. 그 다음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적습니다. 라자 리엘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립니다.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리얼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싸움 시작점을 1분에 1분 3분의 시옷이 반반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분 4분의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움자 2형은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찍습니다. 길게 가로 획을 접고 2형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쓰임 시작점을 1분의 하나, 2분의 하나. 그 다음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획을 긋고 임자의 이형은 1분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이형을 4분의 적습니다. 시작점은 1분의 하나, 2분의 하나 적습니다. 오를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적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다시 한번 더 1분의 시옷 하나, 2분의 시옷 하나 적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적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같다 기역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시옷 시작점을 3분의 하나, 시작점을 4분의 하나 적습니다. 닫자는 디귿을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끝을 올려줍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일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사자의 시옷과 시자의 시옷은 크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습자에 있는 시옷은
크기가 여기서는 제일 작은데요. 이세 가지 시옷은 각이 좀 많이 벌어진, 이 부분의 각이 벌어진 시옷이 되겠습니다. 소라할 때 시옷이 각이 제일 많이 벌어졌네요. 이 시옷보다는 길이는 좀 짧지만 짧고 각이 많이 벌어진 시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시옷을 보면 싸자의 쌍시옷과 스자의 쌍시옷을 비교해 보면 이 싸자의 쌍시옷은 1번, 3번에 들어갈 반반 들어가도록 길게 쓰고요. 스자의 쌍시옷은 길이는 짧고 각이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쌍시옷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시옷을 쓸 때는 이 부분이 병행이 되도록 쓰면 되겠습니다. 속자에 있어서 쌍시옷은 크기가 좀 제일 작네요. 자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기울인 새 모형이고요. 받침이 있는 글자는 대부분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번에 자음이 오고 3, 4번에 자음이 오는 글자들은 마름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받침이 없고 2번, 4번에 길게 세로액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기울인 새 모형이 되겠습니다. 당자를 쓸때 리얼의 끝부분을 아예 거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시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새 모형이 되겠고 꽃자도 마름 모형이 되겠네요. 마름 모형을 쓸 때는 중심이 있는 이 가로획을 길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옷자를 쓸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가운데 있는 획만 길게 써도 글자의 모양이 예쁘게 됩니다. 소자는 바른 새 모형의 글자입니다. 받침이 없고 3, 4분의 오나 요나 의 모음자가 오는 경우에는 바른 새 모형의 글자입니다. 바른 새 모형의 글자를 쓸 때는 마찬가지 옆으로 긋는 획을 길게 적어주어야 되겠습니다. 라자 이 부분 아예 붙였습니다. 이렇게 기울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자도 기울인 모양, 기울인 새 모형. 그다음 움자는 마른 모형이 되겠네요. 스자는 바른 새 모형, 임자는 받침이 있는 글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속속도 마찬가지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가짜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고요. 다짜는 기울인 세모형의 글자가 됩니다. 다짜에서 이 부분 아예 붙여 씁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9학년 3학년 2학기 128조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시옷상 시옷쓰기를 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